오늘 전주을 보궐선거 선거운동 5일째입니다. 5일째. 지금 우리 나름대로 선거운동 방식을 선거 시 형식으로 지금 진행하는데 반응은 괜찮은 것 같아요. 어제도 말씀드렸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조직이 없기 때문에 전화번호 하나 가진 게 없어요. 전주에 권리당원 전화번호도 적기 때문에 몸으로 때우는 사람한테 그래가지고 어제도 9시까지 돌아다니는데 예, 뭐 반응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요. 과연 어떻게 결과는 될지 모르는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 조직 딱 있습니다. 조직 여러분들이 SNS를 통해서 지인 찾게 해주는 거, 전화를 통해서 지인들한테 연락하는 거, 그게 우리 조직이죠. 크다면 굉장히 제일 큰 조직이라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움직여 주셔야 조직이라고 할 수 있죠. 다시 한번 전주에 지인들 뭐 계시면은 그 연락 좀 해주시고 만회용 후보는 지금 명함 들리러 나갔고 나름대로 지금 선거가 중반전에 들어섰는데 판세가 오리무중 안개 속이라고 지금 그런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. 과연 안혜영 후보가 당선돼서 국회 들어가서 한동훈이를 야 이 새끼 똑바로 고개 들어 이걸 수 있을지, 야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 속이 시원하겠죠. 어따 고개 숙이고 아래 보고 말해 임마. 이렇게 얘기하는 거. 여러분들의 화병을 치료해 줄 만병통치약을 지금 우리가 과연 구할 수 있냐. 당선되면 만병통치약을 우리가 구한 거고 당선이 안 되면 또 길거리에서 집회 또 계속해 나가야 되겠죠. 국회의원 한 사람의 그 발언, 그 활동, 전 국회의원 300명보다 더 잘할 수도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지인 찾기에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이 촛불 집회 나가고 막 SNS에 여러 가지 글들 올리면서 지금 활동들 하고 계신 중에 이 선거 기간 동안에는 하루에 한 번 정도 지인 찾기에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지인을 좀 찾아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확실하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우리 지금 전주온 지 16일 만에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과연 여론조사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론조사 하는데도 없네요. 아무튼 뭐 우리가 선전하고 있다는 지역 주민들 이 얘기니까 여러분들의 지인 찾기만 좀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면 우리가 확실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오늘 또 시작하면은 밤까지 7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9시까지 좀 있으면 10시, 11시, 12시까지 강행군을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또 지인찾기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